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짧게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투자, 미국의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그, 다우존스, 미국의 3지수,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 지수까지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지수를 조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강화된 그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비난, 거기다가 또 중국의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그 규제 반외국 제재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동원되면서 그 상당히 미중 갈등이 조금 생기면서 지금 홍콩 증시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조정을 했고 미국은 약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지수가 조정을 안 했지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직도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자, 대표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죠? 또 소닉 시스템, 그죠? 또 보면 그 다음에 위지욱 스튜디오,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강하게 나간 게 옵티시스. 요게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 엠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저로 메타버스와 관련 종목인데 아직은 임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추세를 따라갈 때는 계속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변모가 뭐냐면 애플이 그동안에 한국 그 투자자들한테 푸대접을 했었는데요. 일본은 뭐 가장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우습게 알았었는데 이제 빠른 속도로 그 5G에는 아마 그 5G 폰이 나오면서 아마 그 고객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뭐죠? 판매소들이 참 판매 지점들이 자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대로 오지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수혜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애플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지점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선박이죠. 과연 선박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뉴스 할 때마다 이 기자와 저 기자가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마다 또 다르게 나오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미포조선. 그 다음에 누구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 선박 선조 가격, 건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후판이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지금 100에서 115 정도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이 오르면서 어쨌든 그 연초부터 이어진 수주를 내리 선가 인상 시너지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영국의 조선해운해양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조선가 지수가 141.16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98년에 건조가의 평균을 잡았을 때 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만 3천에서 1만 4천 TEU급 가격이 컨테이너선이
올해 2월 달에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에서 6월 달에 1억 2,80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LNG 운반선도 올해 초, 이게 이제 가장 LNG 운반선이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LNG 운반선, 천연가스 운반선도 올해 초만 해도 1억 8,500만 달러 수준을 보였지만, 최근 1억 9,300만 달러에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최근 유럽선사로부터 두 척을 수주했는데요. 이게 LNG선 두 척의 선조 신조선가가 2억 110만 달러.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2억 1000만 달러. 예, 그렇게로 기억했었는데요. 거의 지금 육박했습니다. 자, 손소정가는 계속 오를 전망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후판가 인상에 대한 가격, 신조선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이제 선사들도 후판 비용이 선가에 반영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미 그래서 이 조선해양은 이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 충당금 반영을 2분기에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후판기 상승에 따른 손실 반영금 반영에 따라서 영업 손실 1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기 때문에 실제는 상선 부분에서는 이미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태다. 그렇다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예. 이제 2020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삼성중공업은 2020년 흑자전에 성공할 전망이고요. 거기다가 한국조선해양은 아마 3분기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새로운 조선업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은 강력히 보유해서 수익이 커질 수 있도록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선 부분에선 이미 그 200억 정도,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은 그아그후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제 커질 거냐, 그것이 조선업에 대한 또 앞으로의 전망, 자 2003년의 영광이 다시 올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업을 잘 보유했다면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예,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 방송이 다른 잡음이 들으면서 예, 짧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의 그 조선업이 조선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조선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버리시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외에도 우리는 오늘 강력하게 노는 것은 역시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로다가 에코, 프로비엠이 그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고요. 또 에코, 프로 H가 굉장히 강한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조선업에 대한 불안감, 메타버스에 아직 수익 차익 실현 그 너무 빨리 하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용기, 배짱, 이런 것이 수익을 크게 가져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